자, 여기 오시면 이 생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가 왕성하다? 생기가 왕성하다. 병이 든 사람은 기가 푹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또 한방에서도 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완전히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절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만큼 그 기절은 어떤 때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혔을 때. 그렇죠. 아주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럼 기가 막힌다. 기가 너무 막히면 기절합니다. 그럼 우리 쓰러져. 그래서 이 모든 병은 이 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마 우리 주 선생님도 그렇게 암 진단 받기 지난 한 몇 년 동안 기가 막히는 일을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히는 그 상황에서부터 내 마음, 내 마음이 확 기가 막히면 내 몸도 쓰러지잖아요. 그만큼 기는 우리 몸에 확실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테레비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버려요? 꺼져버리죠. 테레비 화면에 영상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몸에, 인간 테레비에 필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전기, 생기. 그래서 전기 제품에는 전기가 중요하고, 우리는 전기 제품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품이에요? 생기로 돌아가는 제품이니까 생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기가 많이 막히면 몸이 작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가 너무 막히면 쓰러지고 사람이 알아눕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의 그 원인이 우리가 옛날부터 마음에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 있다는 말은 그 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기가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생기가 막히고 생기가 부족해져. 그러면 우리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 선생님 옆에 계신 우리 황 선생님도 참 이게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좀 안 된 얘기지만 좀 시체 같았어요. 지금은 혈색이 아주 좋아지고 정말 그 피부도 예, 정말 참 나빴고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예, 저 뒤에 모자 쓰고 계신 예, 이분이도 제가 예, 눈도 제대로 못 예, 눈도 못 들고 잘 걸으시는 것도 예, 그렇고 암이 뇌까지 퍼져가지고 근데 생기를 되찾은 표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신 피아노 치신 분도 다 옛날에는 다 아팠고 우리 여기 우리 신영관 선생님도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참 병색이 참 짙었고 저 뒤에 보이시는 그 우리 예, 기관지 천식으로 정말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고 근데 여기서 뭘 찾았어요? 생기. 네, 생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 선생님도 생기를 찾아서 정말 그 면역력이 더 강화돼 가지고 그 면역력이 강화되면 우리의 면역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오시면 다 이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몸속에 생긴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 요런 하얀 세포, 동글동글한 세포들을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면역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바로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하게 생긴 T세포라고 합니다. 그 이 면역세포가,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서 지금 이게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러 와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면세포가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지금 이제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하면 정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생겨도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데 암 환자가 됐다라는 말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를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 선생님은 지금 면역력을 회복시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암세포가 본래 이렇게 생겼는데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폭삭 가라앉아서 죽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생기가 생기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동안 생기가 많이 막혔으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생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기다, 생기다. 그래서 알았다, 그게 그렇구나 하면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선생님 여기 오셔서 아 그렇구나 지금 벌써 요 정도만 배우셔도 지금 힘을 좀 받아요 안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던 T세포가 생기를 받아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교육 시간입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 우리 뭐 그 힘이 바로 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정말 주 선생님이 알아야 될 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깨우치면서 힘을 받으셔서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암을 치료하자는 얘기입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약으로 다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드디어 이곳에 오셔서 뭐를 받게 되었습니까? 생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진리를 진리로부터 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배워서 깨달으면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T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기는 뭐냐?
감사합니다. 하, 감사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야 하죠. 생기가 왕성해지죠. 그렇죠? 그럼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으로부터 나옵니다. 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푸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생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시고 선을 배웁니다. 우리 조 선생님은 처음 봬도 인상이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참. 근데 선한 분들이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기가 많이 막히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돼.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 선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선이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아름답다. 오늘 우리 주 선생님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사모님은 아마 일이 상당히 바쁘신 모양인데 그 개를 데리고 왔어요. 예, 개를.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하고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을 거라고 하면서 개님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예요? 진돗개. 진돗개. 근데 아. 진돗개 치고 굉장히 순해. 몇 개월 된? 한 5개월. 예. 근데 참 이뻐요. 걔가 진돗개 치고 참 순하게 생겼어. 진돗개는 좀 깍쟁이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 원래 그래요. 어? 새끼대로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를 볼 때 참 이쁘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럴 때 힘나요 안 나요? 이야 힘나죠. 그래서 아름다움. 그러니까 기의 본질은 진, 선, 리.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개를 사랑하고 또 개가 나를 주인을 뭐예요? 지극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그 길을 진선미 그 사랑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진선미 반대쪽에서 살았다 그죠? 너무 거짓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 아름다움 반대는 뭐예요? 더러운 꼴을 많이 보고 그렇죠. 사랑보다는 뭐예요? 내가 분노하고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병에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주로 죄가 많아서 천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면 그게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억울해 죽겠는데 또 천벌을 받았다. 예. 그런데 그건 천벌이 아닙니다. 천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바로 이 진선미가 기다. 우리가 이 길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설악산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런 교육 시간을 통해서 아 그게 진실이다 이런 걸 그리고 아 참 선하다 감사하다
이런 걸 느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도 건강식으로 짜고 맵지 않게 또 기름기도 없게 채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적당히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건강이 회복되게 되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 치유의 길을 가자는 거죠. 병원에 가시면 지금 막 방사선에다가 막 항암을 하게 되면 정말 정말 형편없이 되죠. 그런데 하여튼 여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녁에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절에 댕기신다 그랬죠? 교회도 다니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33절. 자, 여기서 보시면 3장 33절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선생님의 뭐 죄가 많아서 벌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일로 고생하며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고생하고 근심되는 것이 병을 앓는 겁니다. 병 중에도 특히 암을 앓는 건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벌 좀 받아라. 넌 죄가 많다. 그래서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착한 줄 알았더니 착한 줄 알았더니 죄가 많구만. 그래서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라는 개념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러한 잘못된 오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병 걸리게 하고 싶어서 병 걸리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들고 고생하며 근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누구의 뜻이란 말입니까? 사단. 자, 우리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병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겁니까? 그 이거는 우리 뜻은 인간의 뜻도 아니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뜻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뜻이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인간이 내가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암을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간이 나 암 걸리고 싶어서 걸렸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때문에 걸렸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존재가 있어. 그 존재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단이다. 그렇죠? 혹은 좀 쉽게 얘기하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 납니까 안 납니까? 절망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병 줬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낫는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린 병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런 병을 줘서 나를 혼내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죠. 조금 서늘을 해주면. 네. 자,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병이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조폭이라도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병 걸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주선생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주선생님이 천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병 걸릴 때마다 천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천벌이 아니면 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그 말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시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암을 줘서 시험을 한다. 뭐 이런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참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아까 그 생기, 기의 본질이 진천미 사랑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벌 줬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데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생기를 많이 받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개를 키우면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사랑해주면 뭐 개가 막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또 뭐 일로와 좀 맞을래? 네. 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가 팍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이 이상구라는 강아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 조금만 이상구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면 내가 쓱 생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야 우리 주인 하나님이 나라는 강아지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됩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라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상 깊게 알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생기를 받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면역력이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벌 준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여기서 참 이 말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보통 이 성경을 믿는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뭐요? 받아. 그럼 시험을 주는 건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은 시험을 잘 받아요. 안 받으면 될 텐데. 시험을 누가 줄라 그러면 내가 사양하면 될 텐데. 우리 시험을 많이 받아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 예. 네. 완전히 거짓말로 나를 욕을 한다. 그것은 사실은 누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욕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시험을 받게 안 받게? 안 받아요. 욕을 하면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안
감내는 것이 시험을 안 받고 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마 우리 주선생님은 그 사단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욕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주선생님은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주선생님 같은 분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시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착실하시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더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단하고 친한 사람을 괴롭힐까요? 하나님, 사단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을 괴롭힐까요? 정직한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천벌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들보다 내가 저 자식들은 다 사기꾼들인데 나는 뭐예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놈들은 뭐예요? 멀쩡하고 왜 나만 암에 걸렸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해요, 안 해요? 그 억울함 기가 더 막혀. 그럼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 순진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들을, 우리 주선생님 같은 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사양을 안 하시고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 여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억울하죠. 아무 데나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금감해. 그러나 정직하고 고지곳대로고 그렇죠.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일을 맡으면 뭐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적당하게 얼버무리려고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병을 걸리게 해서 걸리게 해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천벌 줬다 그런 거죠. 천벌을 해놨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는 하나님이 좋을까요? 억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라고 사단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내가 병이 들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사단이 사람에게 시험을 주면 사람이 여기 자 사단이 사람에게 시험을 주면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도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말과 통해요, 통해요. 예, 바로 통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 것이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기한테 나오죠. 그렇죠. 자, 하나님도 시험을 받아요. 악은 사단은 그 사단이 악이죠. 그렇죠? 악의 세력은 누구도 시험합니까?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단은.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어.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했다. 꼬셨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주어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덩이를 뭐요? 떡덩이로 하면 되게 해봐라.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떡이 되라. 그럼 이 돌이 떡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시험을 뭐요?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웃기지 마라.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시험 안 받았어. 사단은 시험을 줬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아.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는 그러면 내가 이 온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사단이 세 번씩이나 시험을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의 유혹을 받지 않고 다 거부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험이 걸려오면 자꾸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고 화를 내고 예, 사단이 화내게 만들면 우리는 뭐요? 화를 내? 그게 이제 시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선생님이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시험을 많이 받아서 그래. 받았어. 그래서 이제 받은 거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돌려주면 병이 낫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시험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 악입니다. 악은 곧 사단이죠.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조금 이 번역이 조금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악에게라고 그러네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네. 모든 질병과 고생과 근심은 누구로부터 온다? 악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악으로 공격해 올 때, 그리고 악으로 시험을 해 올 때,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받는 거예요? 그 악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시험을 받는 겁니까? 그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뭐예요?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쁜 얘기를 하면 나도 확 미워하고. 기는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기가 막힙니까? 미워하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꽉 차고 분노가 꽉 차는데 그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아무도, 우리 주 선생님 포함해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마음의 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야, 내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럴까? 이러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천벌을 줘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거는 전혀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오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을, 그런 이런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병문에서는 인간적인 현대의학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 그렇죠? 진리의 기, 네, 선의 기, 아름다움의 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를 받아서 다시 우리 몸에 기가,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 넘치는 생기로 면역력이 회복이 돼서 이 아까 보신 대로 그 T세포들이 다시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게 되면 암은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암 환자분들이, 예, 지금 오늘은 정규 세미나 끝나고 다 73명의 우리 참가자들,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암 환자, 오늘 아침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 23일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이런 걸 자세히 배우는, 그러나 오늘 저녁부터 6월 17일까지는 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배웠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길을 받는, 그러면서 휴양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절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다음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사람들이 시험을 뭐예요? 사단이 악이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세금을 좀 속이자. 그럼 그것도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렇죠? 세금 좀 내지 마. 깎아서 내. 예. 그럼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 욕심이 있으면 세금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욕심에 끌려 어떻게 그 욕심에 끌려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기 때문이다. 또는 밤잠을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 그건 뭐예요? 남보다 1등을 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들을 사단이 줘서 그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이 되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뭐예요? 시험을 받는 것이다. 또 우리 주 선생님도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 가지고 너무 욕심이 넘어서 일을 과도하게 휴식도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과로하면은 면역력이 또 약해져서 암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결국 각자의 뭐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욕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존재는 결국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악하고 질병이고 그 고생이고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이제 욕심이 야 내가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과로입니다. 과로에다가 안 먹어야 될 술도 막 마시게 되고 그렇죠. 안 피워야 될 담배도 막 피우게 되고 이제 이런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런 죄가 너무 장성한 적 결국 내 몸을 죽이는 그런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오해를 부르라. 그 오해라는 것, 오해를 하면 우리는 뭐든지 오해를 하면 기가 막혀요. 오해를 할 때 우리가 뭐래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해는 하는 사람이나 오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참 기가 막히죠. 예. 저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의사로서 개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것을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죠. 우리는 보트도 있고 우리는 벤츠, 우리 집에는 벤츠가 있고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있고 우리 집은 막 별장이 있고 애들이 뭐 학교 가서 폼 잡고. 그런데 아빠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빠는 자기 좋은 것만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럼 우리는 이제 벤츠도 없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도 못 살고 보트도 없고 아빠는 뭐예요? 이기주의자다. 기가 막히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아빠는 이기주의자. 그 이거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때 이제 내가 기가 안 막혀야 돼요. 우리 애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오해를 할 때도 내가 화를 내면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 나도 결국 시험을 뭐야 사단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거. 참으로 답답하죠. 아빠는 이기주의다. 자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도 뭐라고? 이 불효 자식아. 내가 불효한 게 뭐 있는데? 왜 불효인 줄 아세요? 제가 막 좋은 집에 살고 막 비싼 차 막 벤츠를 타고 다니면 우리 어머니 미국 와서 이제 막 예, 사진 찍어서 벤츠 타고 있는 것도 사진 찍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친구들이 와 너는 참 좋겠다. 그게 효도였어. 그게 효도였지. 근데 이제 돈도 안 벌어. 벤츠도 다 팔았어. 그럼 이제 한국 와서 우리 어머니가 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돼버려. 기가 막히는 거죠. 에? 우리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이 자식이 너무 미쳤냐, 이 불효 자식아. 네? 그럴 때 내가 같이 기가 안 막혀야 돼. 큰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부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머니 편지 받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우리 어머니 편지만 열면 이 자식아로 시작해. 이 불효 자식아로 시작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의사 때리치우고 산에 들어와가지고 풀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네. 어머니 쪽에서 보면 이 자식이 미쳤어 안 미쳤어? 미치고 고기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지. 고기도 안 먹고 말이야. 고기 그 좋은 고기도 안 먹고. 그 오해를 당하는 쪽에서 얼마나 답답한. 그러니까 어머니도 답답하고 뭐예요?
나도 기가 막히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들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렇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나라도 기가 안 막혀야죠. 내가 기가 막혀서 답답해하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암 걸리면 나한테도 안 좋고 누구에게도 안 좋아요. 하나님한테도 안 좋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해를 어머니 오해, 내 아들 딸들이 오해하는 거. 애 엄마도 다 같이 오해를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사면초가. 그 오해를 당한 그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 야, 상구가 그렇게 효자더니 이제 뭐가 돼서? 불효자. 헷가닥해서 불효자가 되어서 산에 들어가서 의사로 다 때려치고 완전히 미친놈이 됐어요. 불효자에다가 미친놈에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아이고 이랬으면 저도 안 걸렸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게 주께 맡기라. 자, 우리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도 주께 맡기자. 우리 내 애 엄마의 문제도 주께 맡기자. 우리 어머님의 문제도 주께 맡기자. 그래서 어머니가 막 아들이 그렇게 미웠던 모양이야. 창피스러워. 그렇죠? 큰아들이 그렇게 큰아들 잘난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폼잡다가 이제 미쳐가지고 산속에 들어서 풀만 먹고 있다. 의사도 때려치고 그것도 돈 잘 번든 거.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잘 잡는 배와 그물을 뭐예요?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니 뭐 그 꼴이 난 거요. 그러니 베드로 장모가 사위를 미쳤다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저는 베드로 기분도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모태교인이 아니니까 이게 완전히 딴 세상에서 갑자기 막 다 하나님 따르게 됐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맡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미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가 불효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밖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우리 주선생님도 주위에서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전부를 받았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사단이 악이 나에게 주는 시험을 악이 나에게 시험을 주어도 내가 안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단이 이때까지 나를 많이 시험을 해서 나로 하여금 화내게 만들고 기가 막히게 만들고 억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받은 시험으로부터 이 해방을 시키고 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당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 마귀가 주는 많은 시험들을 우리들이 자꾸만 받아들여서 이렇게 마귀의 뜻대로 사단의 본심대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시험을 많이 받고 많이 분노하고 많이 기가 막혀 한 결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생기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매 시간마다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주님의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듬뿍 받아서 주님의 본심대로 우리 모두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